자, 오늘 소제목 14번째입니다. 14번째. 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14번째.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개차반으로 산다? 그거는요, 성도라는 이름을 나는 더 이상 안 쓰겠다라고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볼까요? 20장 26절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너희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지금 현재 교회 안의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색깔이 안 다르잖아요. 세상의 색깔과 내 색깔이 같아요. 가짜지 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추구해요. 가짜지 뭐. 세상의 정욕을 나도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이 누리려고 해요. 가짜지 뭐. 아니, 사람이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한때는 그럴 수 있지. 한때는 그럴 수 있지. 한두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자, 구별된 자들이 성도다. 자,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우리 11절입니다. 349페이지 전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은혜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거저 공짜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죠. 그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뭐라고요? 성도가 뭐라고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래요. 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래요. 그게 성도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래. 한마디로 깨어있으래요. 의로우래. 거룩하래. 경건해.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성도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성도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래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니까. 먹을 거다 먹고, 예를 들면 술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즐길 거다 즐기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우리 15절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건 세상과 구별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어깨동무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따라간다? 뭐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어깨 힘주고 검사라고 해서 막 윽박 지르고 막손 날라가고 지금도 막 욕하고 그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렇게, 그 연합TV나 연합뉴스 같은 걸 보면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검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당, 여당을 떠나서 검사들의 옷을 요즘 보면요. 굉장히 건방져요. 이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검사들 있잖아요. 뭐 검찰총장이든 뭐 법무부 장관이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막 대들어요. 그거는요, 국민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나 봐. 하기야 뭐. 응? 하기야. 국민 위에 앉았으니까, 국민 위에 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 세계에 갇힌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몰라요. 똥개가 있잖아요. 자기가 싼 똥을 먹어요. 자기는 그게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국민을 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현명한지를 모르고 국민을 있잖아요. 개 돼지로 봐요. 개 돼지로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검찰총장이든 검사든 뭐 법무부 장관이든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는 국민을 대하는 건 똑같은 건데 국민을 개돼지로 봐요. 왜냐하면요,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비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정권이 들어섰다. 굉장히 무서운 정권이다. MBC가 잘못한 게 없는데 MBC에 뒤집어 씌우고 제가 아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 MBC를 비방해요? MBC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응?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죠? 하기야 뭐 불의를 모르고 국민 위에 앉았는데 눈에 뵈는 게 없죠. 이게 참 슬퍼요. 그래서 이렇게 58년을 살면서 제가 전두환 시대 때도 청년의 때를 살았었고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시대도 살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많은 대통령을 거쳤지만 지금 정권은요 너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래서 그 집단들은 그 검사 집단들은요 세상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정확해요. 예. 정확합니다. 예, 여러분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대요. 한마디로 세상을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책망했다. 세상을 정죄하고 또는 책망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노아는 세상과 구별됐어요. 세상과. 수천 년 전에 이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달랐다고요. 가는 길이.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과 항상 좋아. 문제 있는 거야. 나는요, 세상 친구들에게 경고쟁이가 돼야 돼. 경고쟁이가. 야, 수철아, 너 그렇게 살면 너 진짜 지울까? 너
야, 그만해, 인마. 어? 너희 인마 초등학교 때, 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러지 않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예수진한, 응? 응? 작자를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맨질렸어, 너? 어?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경고쟁이가 돼야 돼, 경고쟁이. 자, 세상을 책망했대, 세상을. 자, 24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이 죄악은 어디 죄악이에요? 세상의 죄악이지, 뭐. 세상의 쾌락이에요, 쾌락. 세상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엘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세의 길을 우리 남은 여생 동안 모세가 걸었던 그 영광의 자리, 세상의 그 세상 낙을 누리고 세상 쾌락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누군가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또 자가 축사도 하고 또 병원의 약도 먹고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